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급히 뛰어왔더니 저도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라 생각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장절입니다. 1절 2절 3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다른 집회에서도 배웠지만은 제가 본부교회에 온 지가 한 24년 됐나요? 한 24년 전에 여기서 사도행전 단기신학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안식일 오후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마음이 푸근한 때죠. 긴장도 풀어지고 설교 말씀도 듣고 식사도 그냥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딱 이 졸리기 좋은 그런 시간인데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말해도 뭐 졸리는 데는 장사가 없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유명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말하는 것이 25장, 24장에서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장에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말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가 뭡니까?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24장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예화로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적 예화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거기서 열천의 비유는 열천녀들이 다 졸며 잤는데 그러나 등불을 준비하고
졸았던 처녀들은 신랑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시더라도 기름을 준비하시고 조셔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신 분만 조십시오. 제가 한번 어디 저 먼 지방에 주말 봉헤하러 갔는데 멀리 갔는데 안식일 오후까지 이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누가 가져오시는지 그냥 상추를 상마다 상추를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산처럼 싸놓고는 이제 그걸 잡수셔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입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졸린다고 상추를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필 주말 부흥에 하는 오후 집회가 있는데 상추를 그렇게 많이 잡수시고 또 제 옆에 계시는 수석 장로님이 상추를 뭐 얼마나 많이 갖다 놓고 쌓아놓고 잡수시는지 제가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하필 주말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상추를 잡수십니까? 교인들이 오후에 다 졸면 장로님이 책임지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뭐 끄떡도 안 하셔요. 목사님 졸고 안 졸고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꼼짝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께.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이 본 아카데미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일종의 세미나죠. 뭐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해야 좋을까요? 제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전반부에 우리 삶과 재림. 재림을 기다리는 삶, 재림 신도의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 김대성 목사님이 예언의 입장에서 본 우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아마 후반부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더 좋아하셔요. 징조, 예언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 본부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기가 참 애매해요. 안식일교회는 조금 우리가 오랫동안 불렀지만 무슨 느낌이 들어요? 다른 교회들이 하도 뭐라고 하면서 안식교회 안식교회 그래서 안식일교회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만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교회인데 안식일교회만 하기에는 조금 뭐가 빠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교회 부르는데 재림교회도 역시 조금 그 무슨 재림이냐 누구를 기다 누구가 다준 그것이 조금 너무 간단히 단축된 느낌이 들어 사실은 가운데 뭐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가 한 가운데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핵심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재림교회 그러면 또 너무 길고 그래서 재림교회라고 하는데 물론 재림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렇게 줄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니까 근데 사실 재림만큼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 교과 공부도 뭡니까? 마지막 때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인데요. 거기 보면 제가 쭉 이제 열쇠과를 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재림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재림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도 떠오르고 여러 징조들도 떠오르고 소환란, 뭐 대환란 또 뭐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근심스럽고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교회가 이번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아카데미에 이 재림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뜨시는 분들이 아 우리가 재림교회인데 재림에 대해서 설교 듣기가 힘들다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집회를 준비하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본부교회에서는 재림 설교를 들어보기 힘들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사실 우리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재림 신앙이 확고하면 이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 바로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하여금 겁나는 것이 없게 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무서우면 어떠냐? 이 세상이 좀 허전하게 보이면 어떠냐? 순교하면 어떠냐? 다시 오실 그분이 계신데 이 확고한 생각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땅끝까지 발길을 옮기게 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이게 재림이 굉장한 원동력이죠. 사실 오늘의 구원은 감사하고 기쁜 것이기는 기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이 있다. 그 생각이야말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확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초기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그 사막지대를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쓸쓸한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 혹은 치아 땅 속에서 2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살았던 그 햇빛 한번 하나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낳고 자라고 죽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쓸쓸한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에 만족하며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 저는 사실 그런데 자꾸 가보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이 하늘에 가면 제일 많을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재림교인들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연금 잘 내고 봐라 미국 같은 큰 나라 브라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아니냐 이렇게 헌신한 신자들이 많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한국이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한국 재림 교인들이 제일 많을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제가 이 초기 초대 교인들이 순교하고 핍박받고 숨어 살았던 곳을 쭉 답사한 다음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이 사람들처럼 물 한 모금에 감사하고 빵 한 조각에 감사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을 하늘로 안 데려가시면 누구 데려가시겠냐. 제가 그 끝없는 사막과 동굴과 지하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정말 성경 말씀에 매달리고 사경에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제가 이런 집회 한다고 해도 별로 기대를 않는 것은 가보면 다 신통치가 않아요. 그 열성이 뜨거운 음이 다 어디로 갔나?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지켜야 될 것 많고 생각 많아, 생각이 많아요. 걱정할 것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하늘에 제일 많을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 하늘만 바라보고 산 무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누가 있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데서도 살았던, 승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재림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을 그렇게 지탱해 줬습니다. 그 동굴에 가보면 지하 숨어 살았던 지하 도시에 가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바위 글에 새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보시고 우리 형편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오시고 싶으시겠죠. 이걸 목숨 바쳐 사랑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오시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아들 둘이 다 이제 군대에 간 다음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짐작이라도 했는데, 제 아들이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논산훈련소에 가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전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논산훈련소까지 가서 이제 떠나는 거 보고 쓸쓸하게 돌아와서 그날 밤에 제가 아들 방에서 잤죠. 이제 가버린 아들 방에서 혼자 아들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지금쯤 아들이 당하고 있을 많은 그 고난과 고통이 아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뭐 몇 배나 더 중복돼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안 간 일이 없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제 당장 이번 안식일부터 교회 간다 그러면 못 간다는 말을 들을 거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까? 그냥 쓰러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결할 것인지. 근데 한 금요일 오후쯤 돼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논산훈련소 헌병대입니다. 그래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여기 수사과입니다. 아드님이 옆에 있는데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 이 아버지 가슴이 어쩌겠어요. 제가 자다가도 몇 번씩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데려오고 싶어요.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이죠. 자식이 못 나면 못 날수록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친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늘이라도 다시 오셔서 이 죄악의 역사를 끝마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교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삶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재림관에는 이 심판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초신자뿐만 아닙니다. 몇십 년 믿으신 장로님들도 대부분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품성을 가지고 그날에 심판날에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찬미가에 사실은 몇 장입니까? 196장에 보면 기쁜 날, 그 기쁜 날 그런 찬미가 여러분 아십니까?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없어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없어서. 그 찬미 잘 아시죠? 근데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은 얼굴 지금 기쁜 날 하는데 얼굴이 너무 심각하십니다.
마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 같아요. 근데 또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런 참미도 있습니다. 155장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여러분 이 두 참미 중에 어떤 참미를 더 좋아하십니까? 기쁜 날 더 좋아하십니까?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어서 없어서. 그 다음 또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사 우리의 언행 살필 때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뭐 두 잔미다 맞는 잔미라서 우리 잔미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그날에 어찌 서리요가 더 그쪽에 더 많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기쁜 날이 아니고 그날에 내가 어찌 설까? 이런 품성을 가지고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재림이 기다리지 않죠. 그 기쁜 날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받기가 쉬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재림 때문에 근심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으니까 50대 1, 100대 1쯤 되니까 죽어라고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경쟁을 뚫고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재림하고 하면 연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 준비를 강조하는데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된 재림 준비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상당히 재림의 징조 같은 것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는가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준비를 품성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참된 재림 준비라는 뭐냐? 오늘 밤이라도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준비가 뭐냐? 그 준비 없이 내가 잠잘 수 있나? 그런 준비 없이 잠들면 그게 문제죠. 그 재림 준비라는 것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마 오늘 잠자기 전에 마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잠들 수 있지. 안 그러고 그냥 잠자리 둘 수는 없죠. 재림 신자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준비란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준비를 끝내고 잠들 수 있는,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준비란 게 도대체 뭐냐고. 일요일 심령은 너무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죽으면 일요일 심령은 나한테 없어요. 징조도 없고.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라도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오늘의 준비는 뭐냐? 내 재림신자로서 내 재림 준비는. 그 생각.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생각한 것들을 오늘 잘 섞어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또 김대성 목사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제적인 것들 예언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재림 준비가 뭔가
우리 걱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림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이게 끝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 재림 신자는 참으로 굉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부조리, 모든 불의, 모든 죄, 모든 고통, 억울한 거 하나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근데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발전기금 내신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고맙다고. 장학금도 내시고 하신 분들. 근데 이제 1부는 음악회고 2부가 식사인데, 1부 음악회 때 교수들이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1부는 가요, 한국 가요를 부르고, 세계 가요, 뭐 한국 가요를 부르고, 2부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랬는데, 1부 가요 부르는 시간에 교수 사중창이 나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그런 가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중 교수 사중창이 이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반하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책을 펴놓고 찾아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도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저 불러봤어요. 근데 곡도 참 좋고,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인생은 낙원,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는가 보세요. 인생은 낙원의 길, 아니, 저 낙원의 길이 아니죠. 모닥불, 그런, 그 노래는 또 딴 노래죠. 그거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인가요? 인생은 낙원의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그거 말고 여기서 모닥불인데,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 송재림 전도사님이 노래 잘하는데 한번 부르라고 하고 싶어도 안식일이라서 제가 가요라서 지금 부탁을 못합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이거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뭐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의 끝이 없다는데 뭐 시비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어때요? 이것은. 네? 허무해. 허무해.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은 다 그렇게 허전한 것이다. 뭐 여기까지도 그냥 그런 대로 참고 부르겠는데, 그 단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단미 뭐냐면,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타다가 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근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근데 타다가 꺼지는데 무슨 끝이 없습니까? 꺼지면 그만이지. 그래서 제가 한참 부르다가, 아, 이거 그리스도인이 부를 노래는 아니구나. 너무 허전해.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꺼져버리는데 무슨 끝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위에 가사는 그냥 놔두고, 뭐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놔두고, 제일 마지막 한 줄만 바꿨어요.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를 뭐라고 바꿨느냐면,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렇게 바꿨어요. 아, 그렇게 바꿨더니 얼마나 노래가 그냥 확 달라지는지. 한 줄 뭐 한 마디 바꿨는데 그러나를 붙이니까요. 앞에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도 소용없어. 인생은 뭐 무슨 어쩌고 다다가 없어지고 뭐 전부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소용없어. 그러나가 딱 붙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재림신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죠. 영원까지 펼쳐지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이 한 줄 바꿔놓고 신이 나서 여러 번 불렀더니 저쪽 방에서 듣고 있던 저 집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유행가를 그렇게 자꾸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행가 아니야, 찬미가야. 그래서 형편없는 유행가인데 한 줄 바꿔놓으니까 완전 찬미가가 되네. 이리 오시오, 같이 불러봅시다.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불렀어요. 그러나 연기처럼 사라지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안 아름다워요? 왜 표정들이 그렇게 영 그냥 세상을 초탈해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는 분 같은지.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이게 딴 이야기입니다만 이 오래 묵은 오래된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갈수록 표정들이 신통치가 않아요. 이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표정들이 다양하고 감동받은 표정이 그냥 얼굴에 확 나타나고 눈물도 글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30년 40년 묵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제가 여러 교회 가보면 다 그냥 초탈했어요. 모든 걸 초탈했어요. 그런 소리는 수백 번 들었다.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제가 좀 곁길을 벗어납니다만 제가 한번 수도원에 갔어요. 평생을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사는 이제 수도원이죠. 거기 이제 견학 갔는데 거의 몇십 년 수도한 분들을 이제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수도사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물을 좀 끓여 먹으려고 차를 좀 타 먹으려고 전기 코드 꼽는 데를 찾아도 없어가지고 제가 수도사들한테 물었어요. 지나가는 수도사들한테 여기 전기 꼽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30년, 40년 묵은 수도사들은요, 아주 불친절해요. 안 가르쳐줘, 잘. 근데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수도사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직접 손을 끌고 데리고 가서 여기 코드, 숨겨 있는 코드를 다 가르쳐. 여기서 끓이시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30년 수도해가지고 저 모양이냐?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유는 좀 이해는 했어요. 30년 묵은 여기서 수도를 하면 이것이 그냥 자기 집이고 자기 전기세 다는 것도 아깝고 웬 나그네들이 와서 전기 쓴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근데 초년생들 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가르치면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제가 또 생각하기를 30년쯤 수도했으면 전기세가 문제냐? 다른 지방에서 온, 다른 데서 온 나은 애들도 다 내 동생이다, 내 식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냐? 그 정도 수도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얼굴이 더 어린애처럼 밝아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초탈해버리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처음 믿을 때는 굉장했는데 지금은 그만 못해.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보다 지금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처음보다 못하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다가는 제가 김대서 목사님 시간 주지도 못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주께서 오신다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단번에 해결하는 아주 그냥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 우리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눈물이 많아도,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도 아무 상을 못 받았어도,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계시니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한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의 말로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굉장한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절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 재림 설교가 듣기 힘들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반응이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해요. 재림 설교를 하려면 정말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1절 3장 10절 11절 말씀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재림을 준비하면 그 아주 심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신동치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잘 않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1차적으로 네? 우리한테 있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설교자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렬한 반응을 하면 왜 안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정말 감동적으로 듣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복을 우리 역사에 반복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어떤 때 정확하지가 않고 약간 극단적인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식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설교하더라도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뭐 백맨전에 떨어진 해 이야기, 저 어두워진 해 이야기, 달 이야기, 별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최신 징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주저하다 보니까 설교가 적어지죠. 세 번째는 설교자 자신의 문제예요. 저부터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면서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는 질문이 무수하게 자기한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재림에 대해서 설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야 되는데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알고 도표도 그리고 무엇 다음에는 무엇이다 뭐 소환란 다음에는 대환란이다 뭐 이렇게 일요일 휴면 언제다 그런 것은 잘 그릴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근심이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재림을 절대 기다릴 수 없죠.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날을, 준비가 안 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은 거기에 걸려 있어요. 한 20년 전에 연합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슨 집회, 재림신앙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강사를 파견했어요. 저도 연합회가 파견해가지고 우리 충청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가서 이제 교회마다 재림신앙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때 연합회가 뭐라고 시켰느냐 하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준비합시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연합회가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충청 앞에 있는 교회들에 가니까 제가 주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준비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교인들이. 아마 충청 앞에가 그렇게 시킨 모양이에요. 연합회 명령을 거역하고 연합회는 분명히 준비합시다 하라고 했는데 충청 앞에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자고 해야 되는데 왜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동작이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가 맞아요? 준비했습니다가 맞아요?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하고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들어가면, 잠자리에 들어가면. 준비합시다. 언제까지? 지금도 준비합시다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준비합시다. 끝나지 않았어요. 충청 앞에는 20년 전에 끝내버렸는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해 여름에 충청 앞에 안면도 야영의 강사로 가니까 야영장 입구에, 안면도 그 야영장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합회가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충청 앞에는 재림 준비 끝냈구먼요. 그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구들은 더 심해요. 우리 지구는 승천 준비 마쳤슈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칭찬을 했어요. 아, 재림신자가 그래야지. 언제까지 준비합시다 그러고 살겠냐. 마쳤다고 할 만큼 돼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저건 참남된 말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을 쓴 거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침례받은 교인들을 조사했는데 우리 교인들, 재림교인들 90%가 재림의 날인 당신에게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90%가 재림의 날을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90%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두려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날이 기쁜 날이어야 기다리지 죽을지도 모르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재림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는데 거기서 연합회가, 합회가 아무리 무슨 캠페인을 벌리고 무슨 TMI를 벌리고 그래도 죽어버린 사람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쳐서 죽었거든요. 여기서 그걸 10년 계속해도 지치는데 20년, 30년 계속해 보십시오. 준비합시다 하고 30년 살면 죽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또 학생들이 물어서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무슨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무슨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100% 뭐라고 했겠어요? 품성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품성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40년 믿었어도 지금도 흠투성이다.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도 살다 보면 우리 주부들도 느끼죠. 아침에 성경 볼 때는 좀 괜찮다가도 애들 학교 보내면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뭐 구원이고 뭐고 그냥. 그래서 이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요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재림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교과 공부, 이번 교과 공부를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쭉 봤더니, 마침 제목이 우리하고 비슷한 제목이라 쭉 봤더니 제 사과에, 제 마음에 드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 사과 62페이지의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 준비된 자가 되려면 오늘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 없이 재림을 맞이하려면 구원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 저자가 한 말이. 두려움 없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구원은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떼놓고 다뤄 아무리 도표를 그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도표 그려봐야 소용없어요. 왜 도표를 그려요? 뭐하러? 일요일 수업료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봐도. 언제 오실 것이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의 구원이 안 된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이것을 가르치고 설교해도 여전히 재림을 맞이하려면 무엇인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구원도 준비가 안 되고 재림도 구원의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말로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스스로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죠. 겉만 살아있어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죠. 생생한 신앙이란 거. 우리 교인들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생한 기쁨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커서 목회자 됐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석계역에 내리는 1호선 석계역에 내렸더니 석계역에 다른 장로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거기 전도지 나눠주면서 한 교회가 몽땅 와서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근데 마침 제 아들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제 아들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 아들을 붙잡고 학생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는 벌써 예수님 믿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가워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학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표정이 바뀌면서 아이고 학생 그 교회는 안 되는데 그랬어요. 우리 애가 왜요 목사님? 성경대로 사는데요. 그랬더니 안식일은 말이야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맞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달라졌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야. 그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은 구약시대에 살지 말고 신약시대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은 패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동안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맞붙었어요. 지가 자랑해요. 맞붙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이 말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도망가는 날이 환난의 날이 뭐가 되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안식일이 필요 없다면 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더군다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안식일을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만일 필요가 없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꼼짝 못하더라요. 우리 아이가 와서 자랑하는데 5분도 안 가서 결판났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 안식일 얘기는 그만하자. 그러더니 너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지금이라도 너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구원 받은 기쁨이 충만하냐? 확신해 구원 받은 거?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전형적인 안식일 교훈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은 물론 하시죠. 근데 그 대답하는 것이 영 확신이 없어요. 너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알겠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빠 잘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틀렸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기쁨과 확신이 없으면 안식일은 너한테 의미가 없어. 재림도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는 것이다. 이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너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재림을 안 기다려. 네가 뭐라고 말해도 넌 안 기다려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뭐 성경도 다시 보고 예언신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어요. 너 누가 너한테 구원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멋쩍으니까 그 질문을 바꿔라.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대답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지? 예.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그래 그거다. 그게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최고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전 존재가 바뀌어져요.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 같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멸망할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즉각 우리는 전 존재가 바뀌어지고 영생이 우리 것이 돼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봐요? 차는 걸로 봐요. 이 죄악 세상에서 잠자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의 기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은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지쳐 빠져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미래의 구원이라는 게. 재림하실 때 오는 겁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죠. 우리의 구원을 재림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재림하실 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겁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를 그때 기다려봐야 됩니까? 제가 잘 쓰는 이야기 중에 이 열 번째 재앙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애굽 바로가 석방해 주지 않자 열 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왜? 큰아들 죽는 거예요? 장자 죽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집만 살아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의 큰아들만 그날 밤에 살죠. 우리가 한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밤 이스라엘 집집 애굽의 집집을 봅시다.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큰 아들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요란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예. 네. 그때 뭐 애굽 사람이고 뭐 그 잡종이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피만 바르면 그날 밤에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봅시다. 통곡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예, 네,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으니까, 피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날 밤 죽어야 할 큰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자기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이불 뒤집어 쓴 큰아들을 삥 둘러쌌어요. 식구들이, 아빠, 엄마, 누나, 동생들이 둘러쌌어요. 혹시 죽는 걸 막으려고 둘러쌌습니다. 큰아들이 벌벌 떨다가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발랐다. 피를 바른 집은 산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했어요. 피를 바르기는 발랐다마는 생각 좀 해봐라. 너 같은 놈이 살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 뭐 거의 죽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를 보니까. 뭘 봐야 돼요? 그날 밤에 큰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자기 보면 못 살아요. 피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옆집으로 가봅시다. 그 옆집에 갔더니 똑같은 피를 바른 집인데 그 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죽어야 할 큰아들이 뭐 춤을 추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밤 영원히 애굽을 벗어난다.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 온 식구들이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주 뭐 우리 본부교인들은 잘 아시죠. 두 집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입을 뒤집어 쓴 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이 기뻐한 집이 구원을 받냐? 경건하게 입을 뒤집어 쓰고 근심하며 사는 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날 밤이 하룻밤이니까 두 집 다 구원을 받았지. 조금 더 길었으면 어떤 집은 못 견뎠을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떤 집은 못 견딥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든지 하지 스스로 못 견뎌서. 그런데 이제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에 큰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되어 있고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 밤 얼마나 벌벌 떨었느냐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지. 그러나 그날 밤을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집은 어때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같은 약속 속에 살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통곡하며 산 집은. 그리고 그게 하룻밤이니까 망정이지 오래 계속되면 그 집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이 믿음 있다고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집이 믿음 있다고 보실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집을 믿음 있다고 보시죠? 그날 밤에 큰아들한테 물어봅시다. 너 지금 구원 받았냐? 그러면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누가 지나가 봐야 알지? 멸망시키는 천사가 지나가 봐야 알지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이미 결정됐어요. 물론 그가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뛰쳐나가지 않으면 피를 바르는 순간에 그 구원은 결정됐어요. 멸망시키는 천사가 지나가든지 안 지나가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구원과는. 따라서 지금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봐야 알지 그것은
믿음 있는 소리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찬성하지 않는 얼굴들이 꽤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만 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학생들 또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신대원 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가 3시간짜리 세미나를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박사 과정 학생들이 3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구원이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지.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그건 구원이 아니, 복음이 아니다. 기쁜 소식이란 어린애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단순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야. 그게 구원이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3시간 동안 논쟁을 해도 결론을 안 나는 것이 그게 구원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열지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이야기 듣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 피만 바르면 답니까? 그래. 피만 바르면 그 속에서 별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이 패역한 물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구원을 갖다가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0년 믿어도 아무 확신이 없어. 40년 믿어도.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기 전에 우리 특창 좀 듣고 할까요?